자, 오늘 보실 AS는 저도 참 증상이 특이하고 희한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같이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한번 켜볼까요? 자, 켜보면 작동이 잘 되죠? CPU 팬도 잘 돌고 케이스 팬도 잘 돌고 전체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. 부팅도 잘 되고요. 윈도우 구동도 잘 되죠.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언뜻 봐서는 멀쩡하다.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고객분이 입고하실 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조립하고 몇 개월 동안은 잘 작동이 됐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게임 같은 거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 CPU 팬이 멈춘다 그래요. CPU 팬이 딱 멈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에 나가버리든지 오작동이 시작을 하겠죠. 이제는 전원도 안 들어온다. 켜지지도 않는다. 이렇게 해서 입고가 됐습니다. 제가 점검을 고객분하고 같이 좀 하다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. 증상은 접촉불량이거든요. 접촉불량이긴 한데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실 24핀 메인 커넥터를 좀 건드니까 좀 만지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. 얘를 건듭니다. 지금 꽉 꽂혀있는 상태거든요. 나갔죠? 이거 봐봐. 나갔죠? 만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들면 구동은 되는데 지금은 재부팅 됐지만 구동은 되는데 CPU 팬만 멈추는 경우 거기서 조금 더 만지니까 완전히 나가버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24핀 메인 커넥터 케이블 분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몇 가닥을 만졌는데 윈도우 작동되죠? 하지만 CPU 팬은 멈췄어요. 지금 또 돌고 나갔다 또 나갔죠. 여기서 문제가 있다. 코로 파워스플라이 24핀 메인 커넥터 여기에 지금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파워선 보면 이 소켓 이 부분에 다 배선들이 찝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접촉 불량이 나타나는 것 같고 파워를 AS 당연히 보내긴 해야 될 텐데 어디 빠지진 않았는데 파워 본체하고 케이블하고 동시에 보내서 AS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저 케이블을 만져보지 않으면 어찌 알겠어요? 저 증상, 저 원인을. 만약에 케이블을 만져보지 않고 계속 벤치 테스트를 돌리거나 게임 돌리거나 하면 원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저도 만져본 이유가 팬은 멈추는데 RGB가 안 꺼진다 그래가지고 RGB선에 문제가 있나 하고 만져보려고 했다가 24핀 메인 커넥터를 제가 툭 건든 거거든요.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. 지금은 저희 테스트 파워 장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지금 부팅을 해본 거고요. 혹시나 메인보드 24핀 커넥터 단자에 문제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. 이 테스트도 고객분 계실 때 고객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. 연결해서 24핀 메인 커넥터 만져볼게요. 원래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막 흔들고 그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저는 AS 기사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보는 거고 괜찮죠? 이상 없죠? 케이블 불량, 접촉 불량 정말 단순하긴 한데 알면 정말 단순한 거고요. 모르면 엄청 헤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24핀 메인 커넥터 그것도 몇 가닥이 접촉 불량이 났다라는 거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실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모듈러 케이블들도 접촉 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. 고장이 나올 수 있다. 안내를 좀 해드리고 저는 파워 서플라이 본체 케이블 전부 다 탈거해서 유통사 해당 센터로 저희가 보낼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고객분께서 부품들을 구입을 하고 조립을 출장기사 불러가지고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출장기사분이 미스하신 게 요거 그래픽카드 백플레이트 쪽에 보호필름 요 보호필름을 안 떼셨어요. 여기 써있죠. 리무브 떼라고 사용할 때는 떼라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얘를 안 떼셨습니다. 이걸 안 떼면 그래픽카드 발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붙어 있었다. 자, 오늘은 알면 정말 간단하고 쉽고 모르면 한참 헤맬 수 있는 부분 접촉 불량 그것도 특정 케이블 특정 단자 쪽에 접촉 불량 증상의 AS를 보셨고요. 흔하진 않거든요. 사실 저렇게 접촉 불량 나는 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잘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도 잘 살펴보자. 이상 여기까지. 안녕.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a can.